나야 이거 내가 다 봤는데 그냥 못 보내지 녀석아. 뭐라고? 왜 그랬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볼까? 아저씨가 뭔데요? 무슨 일입니까? 이 차 차주 되십니까? 아 예. 아 너 지선호 선생 아들 맞지? 응? 야 너 아유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?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? 미움? 증오?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? 그 이면엔 집착일 수도 연민일 수도 어쩌면 애정일 수도 있습니다.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. 둘 중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야 그 실체가 명확히 보일 겁니다. 불씨가 남아있다면 기름을 부어서라도 확인해야겠지. 내가 원하는 건 내 딸의 행복이니까. 기어이 끝을 보시겠습니까?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도요. 확인하고 싶은 건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? 지선은 그 여자한테 개인적으로 마음이 있는 걸로 아는데. 오해하셨네요. 지선우 씨한테 사심 같은 거 없습니다.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전이 감정을 유도했을 뿐이에요. 뜻밖이네. 그래야 그 사람의 속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.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못 베기는 거야. 죽여버리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봐야 하는 거라고.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아주 잘 알지. 당신 그거 사랑이야. 닥쳐. 너 같은 새끼랑 내가 같은 줄 알아? 어? 진짜 멋지다. 아, 누구 닮아서 이렇게 멋진 거야? 엄마 닮아서. 엄마 온다. 야,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나 결혼 잘했다. 무슨 일이야?